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끌어들여서 제가 영국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기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송 목사님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불붙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우리 송 목사님 마음 속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우리 송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불이 그 가슴에 훨훨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아요.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 서서 저는 불이 다 꺼진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7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 영성이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라. 이 땅에는 만나기만 하면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송 목사님을 만나면서 송 목사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영국 땅에 보내신 것 같아요. 영국 땅이 사막과 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메말라가는 사막, 영적으로 사막지대에 우리 송 목사님은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생수의 샘물을 바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마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이 부탁을 받고 우리 장미선 선교사님이 고국에 있을 때 여기 오면은 송 목사님 교회 가셔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송 목사님은 초면입니다.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강단에 아무나 못 세우거든요. 저는 38년 동안 한 40년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개척을 해서 38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38년 동안 제가 강사를 우리 강단에 세운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5명 세운 것 같아요. 다섯 목사님은. 그 외에는 목사들을 제가 강단에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내 목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걱정이 돼요. 전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제 목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원 목사님은 누가 와서 흔들어도 끄떡없을 것 같아. 그냥 아무나 세운 것 같아. 내가 이 사회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무슨 말을 할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저를 세웠어요.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누가 와서 흔들어도 전혀 흔들지 않는 그런 목회라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함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죽음이 보입니까? 내 눈앞에, 바로 눈앞에 지금 죽음이 와 있어요. 근데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보십니까? 영의 눈이 열리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은 보이고, 명예는 보이고, 권세는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은 보이는데, 죽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점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한탄했던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 굴복을 했어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음 앞에 쓰러지는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누구에게든지 온 인류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딱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최고 행운입니다. 대박입니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보다 더큰 행복은 없어요. 최고의 복이 예수님만.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한 길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는 얻었는데 어느 길에 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도만 차이가 나도 천리, 백리 가면은 편차가 엄청나게 나버린 거예요. 지금에는 잘 몰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길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갈수록 지옥이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가 가까워져요?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아니, 몇 달만 비가 안 온다고 해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이렇게 메말라버린 그 땅.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런데 거기 가서 한 과부 만날 것이다. 그가 만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해요? 내가 지금 오랫도록 먹지 못했으니까 조그만 빵 하나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이야. 성경에 보면 마지막 한끼 남았어요. 마지막 한끼 먹을 거. 이한끼 마지막 이건 만들어서 저와 내 아들이 이제 죽어야 될 마지막 한 끼입니다. 이 소중한 한 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이한끼 마지막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면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먹을 것 갖다 줄게. 그래야 될거 아니요. 그런데 어때요? 그건 마지막 한끼 내가 먼저 먹자 그래요. 이 명령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송 목사님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 내가 얘기를 좀 들으니까 마지막 한 끼라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대접하며 사시는 분이요. 내가 잠깐 와서 만난 보니까 그런 분 같아. 이 과부가 마지막 한끼 아들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를 하고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한끼 먹고 나면 가서 들여다보니까 또한끼 먹을 거 있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부자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남이 한게또 있어요. 먹고 남이 또 있어요.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 오늘 본문 말씀에. 혼자 사는 어머니의 소중한 독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 가서 부르짖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엘리야가 살렸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사람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내가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리는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이 과부가 엘리야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이 잘 안 나온 분 계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저의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한 말씀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았다. 죽은 아이를 엘리야가 자기 품에 받아서 안았어요. 품에 안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으로 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품었어. 영혼을 살리려면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 가슴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죽은 영혼을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사랑의 가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예수님의 본질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냉랭한 가슴 가지고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교회는 사랑의 산실이 돼야 돼요. 사랑의 공장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가슴은 모든 사람들을 녹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으면 그 사람이 돌덩이 같은 마음도 얼음 같은 마음도 녹아집니다. 녹아져요. 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가 멀어요. 시골에서 아주 먼데 먼 교회를 걸어서 다니세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곳에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개척 멤버예요. 근데 우리 마을 건너마을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에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마을의 지도자 좀 지역에서 힘이 있고 이름 좀 있고 하는 사람이 교회 세우는 걸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는데 얼마나 반대하는지 핍박이 보통 핍박이야. 목사님이 전사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전사님으로 계시다가 목사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 집에 말도 못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교역자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교회 세우는데 반대한 것을 그런데 그 집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밥 먹고 살기 어렵게 됐어요.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산모가 뭘 먹어야 애기 젖을 먹이지요. 산모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다 쌍둥이까지 낳았는데 젖 먹일 것이 있어야지. 젖이 안 나와요. 애도 굶어 죽겠어요. 그때 목사님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핍박하던 집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찾아갔어요. 당신 집에 이렇게 어려워서 아이 젖을 먹일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아이들의 젖을 먹여 돌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젖을먹여서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사모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쌍둥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젖꼭지를 물려서 젖을먹여서 길러낸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던 그 집이. 그 사모님이 자기 아이도 길러야 되는데 두 쌍둥이 다른 사람 애까지 그렇게 원수같이 미워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거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탄 노릇 하던 그 사람들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가슴으로 품으니까 마귀가 천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앞에는 마귀도 천사로 변합니다. 변해요. 그 소문이 온 동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장로도 생기고 권사도 생기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면 생명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제 청년 때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사랑의 가슴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자기 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누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끌어올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끌려오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어요. 얼마나 힘써 애써 기도하셨으며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서 쏟아졌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방, 팔방, 십이방이 다 막혔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 친구 하나가 고3 때요, 고3 때. 고3 때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고3 때도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고3 학생이. 구정이 됐어요. 구정이면은 시골에서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1년. 자기들의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우리 사는 지역의 촌에 아주 유명한 소문난 점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몇십이 된 데서 차를 타고 와서 거기 옆에 숙소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밀리니까 줄을 서서 그 점쟁이를 만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작은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작은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면서 다녀오면서 그 점쟁이들을 만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점쟁이 집을 들어갔어요. 작은 아버지는 점쟁이를 만나러 방에 들어가고 이 친구는 마당에 그냥 서 있어요. 고3 학생이. 마당에 서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점쟁이를 만나 잠깐 들어가더니 쫓겨나듯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정초부터서 재수 없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마당에 들어왔다고 당장 나가라고 막 화를 내더래요. 작은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고3 학생이 그 문 앞에 마당에만 서 있는데도 이 귀신 점쟁이가 벌벌 떨면서요. 점을 못하는 거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 뜹니다. 고3 학생이 보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당에만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권사까지 됐어. 그 고3 학생 때문에 그 친구가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 친구가요 사표를 내고 신학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코스타 그 뭐요 그 집회 지금은 그 강사로 다녀 그 친구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벌벌 떨어요. 마당에만 서 있어도 점을 못 하더라는 거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작은 아버지가 점쟁이 만나러 들어가서 쫓겨 나왔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왔던 어떤 목사님이 여기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 영국에 와서요 20분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제 간증을 하면은 잘난 척, 제 얘기가 되고 싶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떤지 제 간증은 잘 안 합니다. 제가 목사들 자격이 100분의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덩어리와 같아요. 어디 가면 제 아내가 대변인이요. 나는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제 아내는 아론처럼 말을 잘해요. 아멘에서 앞으로 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목사들 자격이 100분의 1도 없는 사람. 근데 저희 목회 교역자가 신학교를 가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막 같이 가자고. 저는 사실 목사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목사들 마음도 없고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나도 앞으로 장로나 되어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끌려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어디 홀린 것처럼 그렇게 갔어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무래도 난 목사들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 내가 신학교 그만 돼야 되겠다.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1학년 때는 신학교 다닐 생각이 없어서 학교에 공부도 잘 안 해가지고 겨우 뭐 F학점은 안 맞고 그대로 끝냈어요. 공부를 안 했거든. 신학교 다닐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제가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70년대 월남을 가게 됐어요. 월남 가는 건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고 국가의 명령이니까 명령 따라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오늘 오후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갔는데 제가 잠자는 막사에 밤중에 12시에서 1시 사이인데 공산당 배트공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잠자는 막사 위에 박격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잠자는 바로 정면으로 내 머리 위에 박격포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막사는요. 함석 한 장으로만 지붕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샌드백만 듬성듬성 이렇게 놔놔요. 지붕에다가. 바람에 그 함석 안 날아가. 그렇게 허술한 집이에요, 망사가. 그런데 그 위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있는가. 망사가 박살이 나 다 나가고, 내가 잠자는 침상이 다 박살이 나서 다 날라가고, 거기에 잠자던 병사들이 다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고, 저는 거기서 피비린내를 진짜로 맡았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비대도요, 피처럼 비리지는 않습니다. 피가 그렇게 비려요. 비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피가 바닥에 이렇게 걸렸어요. 두부모처럼 쫙 걸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월남에서 이제 전우신문이라고 신문에 막 사진도 나오고 그랬어요. 밤중에 자다가 그런 폭격을 당했으니까 잠을 자는데 큰 추력이 와서 덤프 추력이 와서 자갈을 부은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내가 잠자는데. 그래서 탁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 폭탄이 팡 떨어진 거예요. 근데 파편이 와서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바로 정면으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파편이 와서 내 몸을 치는데 따끔따끔만 하기만 하지 전혀 상처가 안 나. 파편이 내 몸에 닿으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불티같이 날아갈 그런 형편인데 파편이 때리면 파편이 내 몸에 오면서 힘을 잃어버려요.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라장이죠. 내가 입었던 옷은
걸레처럼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모기장처럼 찢어졌어요. 그걸 기념으로 제가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1%, 0.001%도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건지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고급 뱃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잠자는 중에 당했던 그런 환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모교에서 제가 전쟁터에 가니까 릴레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릴레이 기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제가 월남에 있는 동안에 저희 모교에서 24시간 기도를 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런 위험 가운데서 내가 살아난 이유가 있구나. 아하, 기도의 방패였구나. 기도가 나를 감싸주는 방패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냐 그 말이에요. 온몸이 파편을 쪄서 걸레가 되어버렸는데 내 몸에는 흔적 하나 없어요. 따끔따끔하게 감각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야,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 길을 가야지. 그리고 내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생명을 구원합니다. 생명을 방어해 줍니다. 살려주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수단 방법을 다 한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저는 그 뒤에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제 아내에게 나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보나,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 살 때까지 정확하니 다 살게 하시고 부르실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내가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립니다. 기도의 힘으로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기도의 힘으로 살립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저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 내가 바르게 한번 서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웠어요. 애들이 막 기어다닌 것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 몸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건강해 보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그래서 2시간, 3시간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 간 줄 모르고 나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던지 이 눈가시 다 눈물 때문에 흐려서 이 손수건으로 눈을 못 닦았어요. 아파서 다 흐려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살았어. 내 몸이 그렇게 약했어요. 기도는 결국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 37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여기 마른 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죽은 지 오래됐다 그 말이요. 마른 뼈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소망 없는 뼈라도
아무리 죽어서 소망이 없는 아들이라도 가슴에 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린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보이잖아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빛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빛으로 치료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잖아요. 병원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해줘요. 빛은 아름답게 만듭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혼을 살립니다. 살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아름답게 잘 박힌 모처럼 뼛속 걸치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